안녕하세요, 도울입니다. 여러분, 롤 하다 보면은 상단에 있는 LOR 이게 뭔지 많이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뜬지 한 1년, 2년 정도 됐는데 저걸 켜서 이제 설치하고 나오는 화면은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나온지는 좀 됐지만 아직까지 존재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롤의 카드 게임이에요. 수호지품을 보면 여러가지 덱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고, 여러분 협곡에서 많이 보던 그런 캐릭터들이 챔피언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캐릭터들의 이렇게 우클릭하면 스토리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부가적인 설명, 게임의 세계관들을 살펴볼 수 있고, 게임 자체로도 재미가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출시 이후로 캐릭터들이 꾸준히 출시되면서 이제 협곡에 원래 이제 보이던 캐릭터도 있지만 이렇게 협곡이 없는 그런 캐릭터들도 나오고, 얘는 이제 잭이라는 앤데 세트 라이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언급되던 그런 캐릭터들도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럭스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하나였다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또 광명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나온 이런 캐릭터들도 있어요. 근데 협곡에서는 이제 플레이어블 캐릭터지만 이렇게 구요네의 일러스트, 인간 시절에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볼 수도 있고, 그 외 이런 식으로 챔피언이 쓰는 기술들, 그리고 세계관의 다른 영웅들, 아직 협곡에 나타나지 않은 다른 형태의 다르킨들, 이런 식으로 타로시라던가 발쿡스, 정말 롤에 관심이 있다면 세계관 살펴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게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플레이를 보면 알겠지만 챔피언의 길이라는 게 이제 메인 컨텐츠로 현재 밀고 있어요. 그전에는 이제 유저 간의 PVP라는 플레이, 뭐 AI, 그 다음에 뭐 시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유저 간의 이제 PVP 컨텐츠는 그렇게 뭐 밸런스가 이제 잘 맞지도 않고 뭔가 좀 그 나사빠진 게 많은데, 이 챔피언의 길이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플레이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룬테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캐릭터를 플레이하면서 이제 컴각이라 하는 형태의 그런 게임이라 보시면 돼요. 하스스톤으로 따지면 예전에 있던 모험 모드라던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캐릭터들마다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스토리를 볼 수 있는 이런 전용 캠페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주간 모험으로 해서 있는 특별 모드도 있고, 이렇게 난이도를 바꾸면은 악몽 난이도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아케인의 전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특정한 이벤트가 있는 형태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이런 이벤트도 겪어볼 수 있습니다. 잘 보면은 맵에도 뭔가 징크스가 붙여놓은 스티커 같은 것들이 또 보이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런 안배사 같은 신규 캐릭터들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플레이해볼 수 있어요. 레벨업 컷신 같은 것도 각 캐릭터들마다 가지고 있어서 특정 조건에 맞췄을 때 레벨업을 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안배사 나오기 전에 또 피들스틱이라는 캐릭터가 나왔는데, 피들스틱의 레벨업 모션은 또 이렇게 나와요. 갑툭튀. 되게 이제 기본적인 컨셉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이 안배사라는 캐릭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녹서스 캐릭터들만 쭉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세팅을 볼 수 있다. 리투스, 이번에 아케인을 보신 분들은 또 알겠죠? 이런 캐릭터들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냥 게임을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 게임도 이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바로 여기 이제 별자리라는 요소가 있어요. 별자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하면서 재화를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캐릭터들을 점점 강화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그런 보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캐릭터들과 주력으로 쓰는 그런 스킬들에 대한 약간 이렇게 추가 상승 효과를 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캐릭터의 별이 늘어나면서 좀 이제 더욱더 이 덱의 장점을 살리는 그런 플레이를 해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플레이를 하면은 저거 말고 또 이렇게 캐릭터 레벨업 같은 것들을 하는데, 캐릭터마다 레벨업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강화되는 시스템들이 쭉 있어요. 이건 총 현재는 50까지 제공이 되고, 넘어가서 유물 같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캐릭터에서 어떤 장비 같은 거를 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장비 같은 게 이제 소모성 장비들이 있고 이런 걸 원하는 대로 이제 껴가지고 캐릭터 컨셉을 맞춰 나가는 거죠. 여기에 어울리는 것들을 쓰다던가, 보다는 경험치를 올리고 싶으면 경험치를 올리던가, 총 3칸까지 올릴 수 있고, 이것도 챔피언 레벨에 따라서 끼고 빼고가 가능하다. 넘어가서는 장식인데, 장식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스킨이나 이런 보드 형태의 약간 그런 보드 스킨도 있고, 그 다음에 팩 같은 것도 이렇게 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뒷면 같은 것도 낄 수 있습니다. 징크스 뒷면이 좀 이뻐요. 이제 PVP 할 때는 많이 썼던 감정 표현인데, 이제는 NPC랑 하기 때문에 감정 표현 같은 것도 잘 쓰진 않지만 뭐 이런 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저기서 많이 보던 그런 얼굴들이 다 보이죠? 자, 여기부터는 이제 게임을 한번 진행해볼 건데, 이런 식으로 게임 시작을 하면은 이제 로딩창을 걸쳐서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얼키설키해서 진행해 나가는 형태예요. 슬더슬 같은 그런 형태고,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가면서 뭐 특정 보상을 먹거나 누구와 싸운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있는 이런 보스들을 잡으면 되는 형태의 그런 진행 방식이라 보면 돼요. 당연히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 일반급과 희귀급, 그리고 뭐 전설급,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랜덤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하단에 보면 다시 받기 이런 걸 눌러서 리롤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보고서 마음에 안 들면은, 혹은 내 덱의 컨셉과 맞지 않는다면 이렇게 바꿔가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전반적인 전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처음 시작과 동시에는 이런 식으로 시작 카드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필요없는 건 돌려버리고, 내장을 가지게 되면 후턴입니다. 그리고 각 맵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능력들이 있어요.
현재 여기는 일라오이 세션이라 그런지 뭔가 촉수 증식으로 해서 라운드마다 촉수 소환을 1회씩 하는 그런 형태의 디버프 혹은 버프 같은 게또 있고, 현재 이제 적의 능력인데 적이 공격 시 비용이 1인 적 유닛에게 공격력을 1 부여합니다 라는 그런 형태의 옵션이 나왔네요. 아무래도 초보자 구간이라서 그렇게 세게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협곡에서 현재 게임을 착내고 있는 그 캐릭터 안배사 소환 한번 해볼게요. 좀 이번에 약간 급하게 나온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레벨업 모션도 조금 아쉽고, 이렇게 원래 다 일반 몹들도 있는 약간 뭔가 그런 출수 대사 그런 것도 부족하고, 현재는 이런 형태로 막 이제 사기를 쳐가지고 쉽게 쳐나가는 방식으로 게임을 많이 하죠. 시원시원한 맛도 있고, 나중에 적도 이제 약간 사기를 치는 거에 맞춰가지고 겨우겨우 이겨내는 거죠. 자, 이런데 또 이제 중간중간에 상점이나 여러 가지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상점 같은 데서는 이렇게 능력을 구매할 수도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카드라던가 새로운 카드들을 사가지고 덱들을 또더 강하게 빌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치료사 같은 데서는 이제 카드를 제거하거나 체력을 완전히 회복하거나 일부분만 회복을 하거나 그런 형태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고, 이제 여기는 이제 탐켄치 약간 중간 보스 같은 거죠. 중간중간마다 애들이 다 다른 애들이 나오는데 이번 보스는 요 녀석이네요. 게임을 이런 식으로 최종 보스까지 잡으면은 이제 승리를 하는 그런 형태고, 그러면은 이제 특정 보상과 함께 어떻게 게임이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 대충 시간은 제가 지금은 되게 빡치 중에서 빠르게 끝냈지만 보통은 이제 뭐 넷플릭스 따짓하면서 보통 해서 한 30분 전후, 좀 많이 걸리면 1시간도 정말 걸렸던 것 같고, 이거보다 좀긴 호흡의 그런 모드 같은 경우는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6분 만에 최단 시간으로 완전 빠르게 깨긴 했는데, 깨고 나면 이런 보상들을 또 얻을 수 있고, 각 시즌마다 그리고 진행되는 그 기간마다 퀘스트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퀘스트에 맞는 형태로 퀘스트를 깬다라는 느낌으로 플레이를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캐릭터를 키우고 싶으면 여러 가지 캐릭터를 키우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그 주간에 있는 주간 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시즌에 있는 시즌 퀘스트들, 그리고 업적 퀘스트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보통 이걸 하고 있어요. 그 게임은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버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배틀 패스 같은 게 일단 있어요. 현재는 아케인 시즌이라 아케인에 관련된 그런 것들 이것저것이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제 상점은 이런 식으로 특별 상점과 뭐 나머지 상점들이 있어요. 특별 상점에서는 저 PvE 챔피언의 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좀 뭔가 단품으로 해서 할인해가지고 그렇게 파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파편부터 장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쪽을 보면은 추천 탭으로, 여기도 예를 들어 이제 좀 편하게 설명하자면 묶음 번들 같은 것들을 판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익숙한 알이라던가 뭐 하이머딩거, 바이, 케이틀린, 스킨 탭은 말 그대로 스킨이죠. 이것도 보통 시즌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아케인 스킨이 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아케인 스킨들은 안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특별 보드 같은 거고요. 패스로 이용되는 단짝이, 그 다음에 카드 뒷면, 감정 표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PVP인데 유저 간에 말 그대로 싸우는 거예요. 이것도 아직까지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고, 지금 보니까 상대 덱 컨셉이 뭔가 탈리아인가? 스킨까지 끼면서 탈리아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포로 덱인데 뭔가 개처발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일단 들어요. 영소 소환하는 그런 덱인 것 같고 상대가. 어떻게 이겼네. 여기까지 기본적인 설명이고, 조금 고인물들은 이제 이런 월간 도전 과제를 끝까지 깨는 거, 거기서 얻는 보상 같은 걸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일단 여러분이 키워놓은 계정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장에 따라서 이런 걸 도전해 보는 것도 크게 재미를 찾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룬테라 근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 대단한 점이 라이엇이 이걸 안 도와주고 열심히 아직까지도 유지보수 하면서 관리해주면서 게임이 나가고 있다? 그런 부분이 참 대단한 것 같네요. 이후에 나올 게임인 뭐 이제 롤 RPG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 이 룬테라라는 IP를 활용한 여러 가지 게임들이 또 나올 텐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걸로 초석을 잘 쌓으면서 세계관 확장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에서 더 크게 기대가 되는 게임으로 쭉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출시 초기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게임이긴 한데 저는 현재 방향으로 더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룬테라는 핸드폰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좀 가볍게 누워가지고 할수 있는 게임이라 보통 누워가지고 TFT나 룬테라 하면서 보통 잠을 자곤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죠. 자,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We'll be right back.